작잖아요. 얘를 강 속에 들어가면 이게 오염물질이 더 커. 근데 이거를 염소가 먹잖아. 염소가 먹으면 살로 가죠.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똥으로 가는 거야. 근데 똥 자체는 분해가 잘 되잖아요. 근데 얘는 저 나무 상태가 뽑혀서 하류로 내려가면 이 분해가 안 되고 어때? 댐이나 이런 데 막 걸려. 훨씬 더 큰 문제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바쁘신데. 얘는 유해시대. 고양이 없어가지고. 보통 때는 잠궈 놓죠? 예. 근데 요새는 다 열어놨어요. 요새는 열어놔요? 혹시 몰라서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지금 저기 나무 쓸 거라고 공사하느라고 자동화 시스템을 맹려하고 내려가는 거예요. 내려가셨다가 네. 여기 방문이 안 차려. 얘 사진이거든. 어? 그러면 여기 일이잖아. 여기다가 돈을 써. 어? 하잖아. 물을 가져갈 때 이때 창을 다 나. 2번. 얘를 알려줘. 번호. 주위에다가. 응? 이거 어디야? 어, 2번 알려줘. 좋아. 1번, 2번, 3번. 1번. 요 색깔이 일직선인지만 무시해. 매뉴얼이 쉬워야지. 그러면 한 번만 보면 알지? 네? 어? 꽂았네? 어? 쉽게 가야지.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봐요. 우리도 처음 해보니까 이게 열렸는지 알지 모르잖아. 또 하나는 뭐야? 작업을 하면 사진을 찍어주는 거야. 또 하나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. 그럼 켜면 어때? 1번 보셨어요? 이거 보고.